손장된 말의 뼈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말이 그만큼 확산돼 있었기 때문에 말이 귀하다 그러면 말은 그냥 마구나 말만이 아닌 거 말이에요. 그 말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그 대규모 한 일이고 그 뭐 어떤 큰 조직으로서 그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런 상황에서 말을 갖다가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상태란 거는 말을 갖다 마사 그러니까 말을 기르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증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4~5세기경 이미 사회 전반에 확산된 신라의 기마 문화 그리고 천마 사상은 그들의 건국 신화에도 담겨 있다. 신묘한 빛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 옆에 백마가 꿇어 앉아 절을 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가가니 말은 길게 울고 하늘로 올라갔다. 붉은 알이 쪼개져 동자를 얻었는데 이 아이가 혁거세로 13세가 되던 해 왕이 되어 신라를 건국했다. 백마는 하늘에서 왕을 태워온 영험한 동물이었다. 지난해 경주 쪽샘지구 발굴 현장에선 신라 기마 문화를 새롭게 조명할 유물이 발굴됐다. 중장기병의 말 갑옷이 출토된 것이다. 발굴된 철갑옷은 작고 얇은 수많은 철편을 가죽끈으로 엮어 만든 철갑옷이었다. 말을 덮었던 마갑 위에 사람이 입은 철갑옷이 완전한 형태로 출토됐다. 이는 당시 신라가 상당한 수준의 기마 부대를 보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4~5세기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철갑옷을 입은 개마 무사가 자주 등장한다. 무사와 말 모두 비늘 형식의 철갑을 한 세트로 착용해 방어력을 높인 가공할 위력을 가진 기마 부대였다. 당시의 철갑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착용해봤더니 예상외로 무게는 가볍고 활동하기 불편함이 없었다. 말로 대표되는 기마 문화는 고대 사회에서 국가의 군사력, 즉 국력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굉장하죠. 그 기동력이 있고 그리고 가공할 그 스피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는 기마전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정복자가 됩니다. 고구려와 북방으로부터 기마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신라는 높은 수준의 기마 문화를 스스로 발전시켜 나갔다. 대룡원의 황남대총은 남한 지역 최대 규모의 고군이다. 남북분으로 나뉘어진 신라 지배계층의 부부묘로 알려졌는데 금관을 비롯한 화려한 황금 유물 6만여 점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가운데는 상당한 수준의 말갖춤 장식도 포함돼 있다. 금록의 오묘한 빛깔을 가진 비단벌레는 오래전부터 날개 껍질이 장식의 재료로 사용됐다. 나무 심 위에 비단벌레 날개를 깔고 그 위에 금장식을 얹어 금침으로 고정시켰다. 황남 대충에서 출토된 비단벌레 장식 마구는 고도의 금세공 기술과 신라인의 독특한 예술 감각이 돋보이는 최고의 예술품이었다. 뭐 지금 현재 실물로 나가 있는 것 중에서는 뭐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말을 하자면. 고분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당시의 기술을 알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물건들이 지금 마구에 그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마총 목관 위에 별도로 놓아둔 수장괴. 이 나무 상자에는 천마가 그려진 말다래를 비롯해 금동 말 가리개, 말 안장, 등자와 같이 말 장식품만 따로 모아져 있었다. 발굴되는 이 말 장식들은 정교한 금동 제품일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이는 당시 신라 사회에 북방의 기마 문화, 말 숭배 사상이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고대 사회에서 말은 권력이자 힘이었다. 화려한 말 갖춤 장식은 최고 권력자, 왕의 죽음에 예를 다한 최고의 부장품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마총에서 발굴된 천마도는 말 갖춤 장식의 하나인 말다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재질을 분석해 봤더니 백화수 피를 여러 겹 덧대어서 만든 것이었죠. 여기서 백화수 피란 흰 자작나무 껍질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주로 추운 한대 지방에서 서식하고 있는 백화수 피, 즉 흰 자작나무 껍질은 고대 신라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백화수 피로 만든 말다래가 한반도 남쪽 경주의 신라 왕 무덤에 묻히게 된 걸까요? 내몽고 북쪽 지역엔 10월에 벌써 눈발이 날린다. 초원에서 10시간 열을 날려 도착한 곳에 마치 하얀 성벽같이 산등성이 위로 자작나무가 줄지어 있다. 조밀하게 자작나무가 자라나 있는 내몽고 어룬춘 지역은 여러 갈래 북방 유목민족 가운데 하나인 오로첸족의 근거지였다. 오로첸족은 불과 5, 60년 전까지만 해도 수렵 유목 생활을 했다. 짐승의 가죽이나 자작나무 껍질을 덮은 텐트에서 생활하며 계절에 따라 주거를 옮겨 다녔다. 겨울에는 주로 사냥으로 먹을거리를 충당하고 가죽은 내다 팔았다. 샤머니즘의 전통이 남아있는 이들에게 백화수, 즉 자작나무는 신앙의 대상이기도 했다. 오로첸족에게는 아직도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勤劳善良的鄂伦春族姑娘乌娜吉就是由桦树就是变成人然后来到我们鄂伦春族人当中然后给我们就是为我们带来了很多很多的那个吉祥还有幸福的东西就是所以说我们描述美丽漂亮的那个勤劳勇敢的鄂伦春族姑娘的时候也是用白桦树来形容美丽漂亮的姑娘 자작나무 껍질은 생활 용기를 만드는 좋은 재료였다. 주로 나무에 물이 충분히 오른 여름철에 직경이 큰 것을 골라 요령껏 껍질을 벗기면 나무 성장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这还有狗吧？这里看看。
나가 살도 빼.